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14년 6월 자,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자, 이제 6월달이 벌써 시작되었고, 자, 이 강의를 녹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이 이제 2주 남짓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뭐 준비들이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6월달은 나름대로 재학 중이신 학생들에게는 좀 힘든 한 달이죠. 아마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체력적으로 부담도 좀 되고, 자, 토익 준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힘든 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이제 기말고사 기간을 우리가 이제 크런치 타임이라고 해요. 크런치가 뭐죠, 여러분들? 바삭바삭한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이 다 빠져나가서 피가 말라서 바삭바삭해지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들수록 또 우리에게는 또 엑스트라의 힘이 있잖아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거 잘 가지셔서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이번 달 강의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152번까지 part 5와 6의 한 세트를 다루어 보는데요. 다섯 강으로 총 나누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비록 이제 그 해설을 한 세트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설명되는 내용들까지를 이제 다 포함하게 되면 서너 세트 정도의 풀이 과정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거니까 그 정보들을 잘 차곡차곡 쌓으셔서 토익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영어의 기본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면 아마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점수대가 이제 너무 낮으신 학생들은 아마 강의 보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또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다 커버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아쉽지만, 자, 한계점이 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낭에 여러분들 그 토목달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요즘은 이제 환급 100%가 또 이제 대세니까, 자,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주도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100%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실전 문제 풀이의 이전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알차게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1강의 101번부터 시작해서 자, 자리 옮겨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더위를 싫어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죠, 그죠? 저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든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시원한 곳에 들어가셔서 책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망발인가요?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의 문항들은 주로 구조 및 품사 유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품사 유형이 등장하더라도 간단한 논리들이 질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아시면 문제풀이의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문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지 ABCD의 품사를 확인하고, 자, 그래서 품사가 만약에 다르면 어떤 품사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어형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품사가 같다라고 판단하면 두 번째는 ABCD 선택지의 의미를 접근해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의미가 같으면 어법 문제,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7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런 기술들이 마련되고 자, 문제풀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최소 시간의 투자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갑시다. 자, 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등위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 어떤 등위 접속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를 지금 고르라는 건데, 어법상의 특징들을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쉽게 얘네 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법상의 특징을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등위 접속사의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석하시겠습니까? 수식 성분들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되면 하시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문장의 필수 성분만 가지고 자, 굵직굵직한
여러분들 뼈대만 잘 세우시면서 가셔도 적당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식 성분의 해석이 잘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버리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요건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상관이 없이 얘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도네이트 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요. 이렇게 하면 필수 성분 끝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 장비. 자, 이것을 어떻게 했다?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투 이 안에 이제 부사구인데 어디에 기부했어요? 여기에 기부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략이 발생됐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등위 접속사니까. 자, 그럼 뭐가 생략된 거죠? 얘도 중복되니까 생략되고, 얘도 중복되니까 생략됐고, 얘도 중복되니까 생략됐고, 여기까지 지금 생략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A고, 얘가 좀 B잖아요. 얘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facilities가 시설이다라고 하면 학교, 시설, 이것은 뭐죠? 그렇죠. exercise equipment를 기부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반대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B를 지우시면 정답은 D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문장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1번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시험 용어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 풀이의 방식과 자,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추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왜 A와 C는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다라고 했냐면 등위 접속사에서는 중복되는 것들이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nor와 so는 자,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생략이 가능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앞쪽과 주어 동사가 중복되더라도 그대로 써 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게 1번. 자, 그리고 nor는 이거 말고 또 두 번째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데 nor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 자체가 and not이잖아요. nor는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and not이에요. 여러분들 주어동사 앞에 만약에 not이라고 하는 자 부정의 부사가 이렇게 도치되어 있으면 주어동사는 정상 어순으로 나오든가요? 아니요. 부정의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동사의 어순도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nor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정답이 등위접속사로 되었다. 라고 하면 자 분명히 nor 이하는 어떻습니까? 자 바로 의문문의 어순이 와 있어야 되는 조건도 의문문의 어순이 등장해야 되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쏠쏠하게 활용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or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건 팁으로 드리면 nor 앞에 문장은 반드시 부정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뭐하지 않았습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는 부정문이 나와야 되고요. nor 이하는 의문문의 어순인데 부정문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nor 자체가 no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I cannot go to the party. 나는 파티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nor 자, 또한 nor 이하 이걸 쓰고 싶어요. I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나는 파티장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nor 다음에는 I don't want니까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nor 이하에는 don't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I want to go to the party로 바꿔야 되고 I want to go to the party를 또 여러분들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Do I want t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I can't go to the party. 자, nor 자, do I want to 이렇게 쓰면 나는 파티장에 갈 수도 없고 자, 그다음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nor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만나셨을 때 써먹으셔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시컷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so는 자, 이하의 주어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사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학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죠? 뜻만 그냥 외워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는 것은 Chamber는 작은 방이고요. Commerce는 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의미할 때 Chamber of Commer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는 그 상공회의소가 그 남대문 바로 옆에 자 있어요. 거기 가보면 Chamber of Commerce라고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덴버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자 기부합니다. 자 운동장비를 어디에다 기부하죠? 지역의 학교들과 correla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on이 관계잖아요. 자 코는 함께죠.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있는 시설들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곳에 매년 기부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까지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요 정도로 해서 1번 문제 마무리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 설명 과정에서 잘 몰랐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잘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두 번째 2번이고요. 2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im이나 them은 인칭 대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는 부사명사고 자 그 다음에 what은 의문대명사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what은 이하에 뭐가 나온다는 거? 주어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빈칸 이하에 to 뭐뭐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일단 what부터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셔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빈칸에는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따져보시면 이메일 이하에 자 그죠?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뭐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명사가 필요하고 세 개 다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어휘 문제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는 원래 주격, 목적격도 있는데 둘 다 다 목적어 자격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mments가 나와 있네요. comments는 논평이고 언급이고 그렇죠?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할 말이 있으시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지적이라고도 보통 많이 번역하죠. 코멘트한다. 그럼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 on은 about의 뜻입니다. 자, comment 이하에는 전치사 on이 되게 잘 오죠. 뭐뭐에 관한 논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comments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자, 그것들을 보내주세요. 대명사의 본질은 무엇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신하는 건 뭐예요? 커멘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커멘트들을 이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생각돼요. 자, 선택지 품사부터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걸러내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공통의 선택지를 가지고 자, 어휘면 어휘, 어법이면 어법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고요. 3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입니다. 넓게, 쉽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하셔야겠네요. 자, Susie라고 하는 사람이 stop by the shopping mall. 자, stop by는 어디 어디에 들르다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죠. drop by하고 come by까지 함께 외워두세요. stop by, drop by, come by. 다 많이 나와요, 토익에. 자, 그래서 쇼핑몰에 Susie가 자,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어떻게 들렸을까요? 쉽게, 넓게, 정확하게 아니면 잠깐. 자, 뭐 하기 전에? 자, 어머니를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들렸겠죠? 자, 정답은 D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럼 요거는 지금 품사 및 어형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뭐 간단하게 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어가 있고 대디아의 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디아의 구성을 보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더 이상의 동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무슨 어떤 품사 역할을 하겠죠? 절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성만 갖췄을 뿐이지 하나의 문장 성분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가 와야겠네요. 됐죠? 그럼 선택지 중에 동사 아닌 거 누구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지우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뜻이 똑같으니까 이제 뭘로 가죠? 어법 문제입니다. 동사의 어법 문제는 뭐예요? 포인트가? 수, 태, 시제.
아이고 잘한다. 됐죠? 자,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reporters가 복수기 때문에 자, 이건 당연히 S가 붙은 아이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논리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고 매뉴얼이 있다면 좀 더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치 않을까.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빨리 쓰고 105번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다만 저희는 자, 연습해야죠. 해석 연습도 해야 되고 Part7도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해석 꼼꼼하게 다 해드립니다. 자, 보고자들 혹은 기자들 뭔가 reporters는 뭐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Merger. Merger는 합병이죠. 참고로 M&A라고 하는데 인수는 뭐예요? 자, acquisition. 인수는 제가 잘 아는 형님인데요. 정인수 형님이라고 있어요. 자, acquisition은 우리가 A라고 하죠. 그래서 M&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합병 및 인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인수 및 합병이라고 해서 M&A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합병 되겠습니다. 두 케이블 회사의 합병이 어떻게 된다? 완료될 것이다. 자, 8월 달에 라고 예측했습니다. Predict는 예측하다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시면 하나만 더 추가하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Complete하고 Complete 밑줄 별표 두 개. Complete는 동사도 Complete고 형용사도 Complete예요. 자, 이게 영어만의 특징이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감소의 명사와 감소되다의 동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형태가.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품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을 보이고 요거는 누가 누구의 잘못이냐 결정적으로 라고 하면 셰익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품사를 갖다가 막 전환시켜서 가장 활발하게 먼저 쓰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들 현대 영어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모국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에 대한 어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익혀서 쓰는 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명사는 명사처럼 생기고 동사는 동사처럼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자,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분에 기여하신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셰익스피어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품사가 달라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complete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사로는 finish 끝내다, 완공하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는 완벽한의 뜻입니다. 형용사의 명사형은 completeness예요. 자, 그리고 동사의 명사형, 자, 완공하다, 끝내다, 자, 완성하다의 명사형은 completion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의 의미 차이를 묻는 문항도 토익에서는 기존에 출제가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섯 번째. A부터 D까지 모두 명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자, design, facility. 뭐 이것만 한국말로 번역이 되겠네요. 시설, 자, 그 다음에 keyboard. 한국말로 번역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외래어로 쓰고 있는 자,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 뭐뭐뭐일까요? 도대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if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자, 해석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앞에도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그것을 선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것을 선적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선적할까요? 소프트웨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디자인도 장소가 아니고 키보드도 장소가 아니고 휴스턴에 있는 자, 중앙의 Central Facility로 선적할 것이다죠.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는 뭐죠?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 이곳으로 선적하게 될 것입니다의 의미가 되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확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기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시설과 자, 기관으로 선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저희가 확정하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앞에 부분만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Lost data. 잃어버린 데이터를. 자,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나온 데이터예요? 그렇죠. 당신의 랩탑 컴퓨터로부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잃어버린 데이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에 있는 그런 시설과 기관으로 자, 그것을 선적해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5번은 C번으로 정답 확정하고 해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0문항 중에서 5문항을 저랑 같이 이제 풀이를 해보셨어요. 견딜만 하셨죠? 오케이. 자, 뭐, 여태까지도 늘 그랬지만, 자, 화면이 이제 10문제가 계속 제가 이어나가면 좀 지루하니까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자, 후반부에 106번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고, 자, 저는 조금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섯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꼼지락이라고 아시죠? 꼼꼼하게 알아가는 즐거움. 자, 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문제가 전개돼감에 따라서 알던 내용들은 점점 단단해지시기 바라고, 자, 몰랐던 내용이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 쌓아내시고, 자, 만약에 그것이 기술이었다면, 아, 문제 풀이의 기술도 여러분들이 좀 향상시키시면 점수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러시면 106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 품사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뭐죠? 콤마로 끊어져 있으니까 이 부정사는 뭐예요? 나는 부사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자, visit and search 하고 뒤쪽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장?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에 이제 주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 주어가, 그 명사가 있나요? 없나요? 아주 친절한 문제예요. 그나마 명사를 좀 줬으면, 자, 주어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니까 visit나 search 앞에 복수의 주어를 찾아라.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봤을 텐데, 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명령문 확정. 알겠죠? 자,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품사가? 그럼 부사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에다 빨리 쓰시면 돼요. 이거는 1, 2초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을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췄느냐 못 맞추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썼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명령문 앞에 부사를 정답으로 찾는 유형 여태까지 뭐 여러 차례 등장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이제 자, simplicity 단순함 이라고 하는 명사를 딱 줘요. 선택지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해석 없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뒤에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뭐 붙어야 이게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3인칭 단수의 주어에 현재 동사면 S가 붙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오답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Best hotel deal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의 자, 호텔 거래가 되겠습니다. 예약해서 이제 돈 내고 하는 거래 있죠. 이런 딜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자 그냥 단지 어떻게 하면 돼요?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져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이트를 됐죠? 네. 그 다음은 based on your date, location and preferences. A, B, and C네요. 자 날짜와 장소와 자 그리고 선호도 자 이것에 기반하여 됐습니까? 자 based on은 원래는 분사구문이죠.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하도 based on을 덩어리로 많이 쓰니까 이 전체를 뭘로 봐요? 하나의 그냥 전치사로 취급해서 암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전치사라고 보면 요것에 근거해서 자, 이 장소를 좀 뒤져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뒤지다는 여러분들 장음으로 하시면 욕이 되니까 단음으로 뒤지다라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06번 문제 마무리 짓고 107번 가죠. 자, ABCD는 의미가 서로 같지 않고 자, 모두 ED형입니다. R와 결합이 이제 돼야겠죠. 고수라면 바로 이렇게 지우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수가 아닌 학생들은 어휘 문제로 네 개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사지선다와 삼지선다는 좀 부담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저는 무슨 근거로 트래블드를 지었을까요? 트래블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동사입니다. 어디어디로 여행가다, 어디어디로 이동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죠.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셨으면 근데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locate는 위치시키다의 뜻이죠. 두 번째는 찾다의 뜻도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한 80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locate는 자동사로만 주로
죄송합니다. 수동태로만 주로 쓰지 능동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위치시키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대전을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시켰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대전을 중앙에 위치시키다라고 하면 그 주어가 주어를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동꼴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locate는 여러분들이 1번의 뜻으로는 능동의 꼴로는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 이런 추가 정보를 또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훨씬 더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be located at in 뭐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이하에 in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찾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offer는 제공하다의 그런 뜻이고 influence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의 타동사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뭐죠? towards. 나머지 수식어 구들은 하지 마세요, 일단. 자, 그래서 towards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daily. 매일매일 10시와 3시에 어떻게 됩니까? 제공되겠죠. 맞죠? 예, tour가 영향을 받습니다. tour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of 이하가 없어도 답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7번의 정답 B번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of인데요. 어디 어디로 자 여러분들이 견학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어디 어디에 대한 견학과 여행은 전치사 of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tour 대신에 trip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목적지의 전치사는 to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to를 보여주고 trips와 tours를 줄 수도 있고요. of를 보여주고 trips와 tours를 실제로 자, 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죠. 단어의 뜻을 알아요? 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누구랑 친한지 알아요?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ours를 공부를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tour of A라고 해서 A에 대한 견학, 그죠? A에 대한 관광.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점도 자,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설명을 충분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붙은 그런 여행이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제공되는데 언제 제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정답 확정되고 해석까지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Reliability부터 Reliance까지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다 자, 같지 않습니다. 자,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러시면 자, 이 자리에는 이제 명사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품사가 같지 않으니까 뭐 적절한 품사를 찾는데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요거는 요거 두 개 구분하라는 얘기구나. 자, 두 개는 근데 완전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y가 의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liable이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 좋은 뉘앙스의 형용사예요. 의존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reliant는 뭐죠? 자, reliant라는 형용사가 또 있는데 얘는 의존성이 강한 이런 얘기예요. 이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reliance는 EI의 명사형, reliability는 reliable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직함, 신뢰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요거는 의존성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문맥상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한번 따져볼까요? 보시면 자 주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delivery service company가 얻었어요. 자 좋지 않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쵸 신뢰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부터 바로 consumer protection agency. agency는 대행하는 회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기관으로 번역할게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단체 기관 이곳으로부터 신뢰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가 맞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을 A번에 쓰시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8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여태까지 확률적으로 보면 reliability와 reliance가 함께 선택지로 나와서 자, 이 녀석이 정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토익에서는. 그래서 명사로 나오게 되면 자, 이것이 주로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나쁜 강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급할 때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가죠. 9번입니다. 자, both부터 these까지. 자, 품사들이 서로 다른데요. 자, both는 일단 잘 아시죠, 여러분들? 형용사, 대명사가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 쓰죠? 얘는 부사로도 씁니다. 양쪽 모두. 그리고 결정타는 both A and B의 접속사로도 쓰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어때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형용사, 대명사의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는 for 이하에 명사가 이미 나와 있고 형용사 자리예요. 따라서 넷 모두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품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문법적인 특징들이 여러분들 딱딱딱딱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럼 바로 many와 these를 버리실 수 있어요. 얘네들은 자, this의 복수니까 이하에 복수명사가 와야겠죠. 만약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더라도. many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은 거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사는 convenience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both냐 아니면 any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both는 또 어때요? 형용사로 쓰이면 양쪽 모두니까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두 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오는데 웬놈의 convenience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은 B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단어의 특징을 잘 알면 어떻다? 저희는 요 두 개 가지고 지금 딱 놀고 답을 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자,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단어의 특징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쌓아두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해설 마무리하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요것이 사과했어요. 뭐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라도 자,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뒤는 보니까 ing네요. ing는 명사 자리에 없으면 분사니까 이런 거죠. 자,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결과적으로 생겼어요. 뭐로부터? 바로 power shortage. power shortage는 자, 바로 전기의 부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전으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power failure라고도 하고 power outage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력 부족이고요. 불이 완전히 나가는 건 power outage 아니면 power failur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난 밤에 전력 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어떠한 불편함에 대해서라도 자, 이곳에서 사과를 자,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고요.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gas와 utility의 자, 바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utility는 뭐죠, 여러분들? utility는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원래는 utilize가 이용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utility도 이런 뜻이 원래 있죠. 유용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용성이 있는데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용성이가 오늘 또 나오네. 그래서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기가 막혀 하셨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친구 중에 용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용성이 잠깐 네. 지금 소리는 못 내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유용성입니다. 근데 이제 유용성이라고 하는 뜻은 추상적 개념이고요. 실제로 자,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 가스,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익 사업을 자,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토익에서는 거의 공익 사업의 뜻으로만 쓰니까 알아두시고 가스 및 그런 공공 사업, 공익 사업의 위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109번도 꼼꼼하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110번.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쫙 갈라서 둘은 접속사, 둘은 전치사네요. 뒤에는 her absence라고 하는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애시당초부터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주선네요. among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더라도 뭐가 나오죠? 셋 이상의 복수명사가 나와서 그 셋 이상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아유, 이건 뭐 주선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absence는 부재 상태. 결석 상태, 결근 상태를 말하죠.
자, 그래서 그녀가 없는 동안에가 정답입니다. 호호! 이 문제는 완전히, 그렇죠. 예, 봉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완전히 세이브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정답 냈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on. on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지속의 개념도 있죠. 자, 그래서 she's on a vacation.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휴가 중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leave가 나와 있는데 leave는 동사일 수 없는 거죠? 그럼 명사예요. 자, 휴가의 뜻입니다. sick leave, 그럼 병가입니다. 그런데 maternity leave 이렇게 돼 있어요. maternity라고 하는 것은 maternity가 원래 어머니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뭘까요? 네, 임신휴가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래서 임신휴가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언제 시작해서요? 자, 다음 달에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게 원인이에요. 그 결과는 뭐죠? 바로 다케시라고 하는 분이 자, 활동할 겁니다. 뭐로서? 자, 통제관으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기간 동안에? 그녀가 없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while에다가 혹시 답을 쓰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while과 during은 뜻이 똑같습니다만 자, 한국인으로서는 구별할 수 없어요. 전치사 접속사를. 자,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전치사와 접속사가 따로 있는 녀석들만 찾아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한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while과 during이니까 자,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둘 다 똑같이 동안에 동안에예요. 그래서 비원어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토익에서는 굉장히 자주 다루는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0번까지 자, 1강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볍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재미있었을 것이라 생각돼요. 집중력도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계속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